강력한 냄새를 풍겨서 물고기를 끌어들인 다음 잡아먹는다는 등 목격담만 1200건이 넘고요. 이런 걸 두고 뭐 외계인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곤 하는데, 망망대해 바닷속에는 다양한 미스터리가 있다. 제가 바닷속에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류가 아는 건 고작 1%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바닷속에 죽지 않은 생명체가 있다는 거 아세요? 바로 불가사리인데요. 이 불가사리는 이름부터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죽일 수 없다는 뜻, 불가살이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몸통 중심으로 별 모양처럼 팔이 쭉 뻗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개의 팔 중에 예를 들어 한 개가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한 개를 떼어내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떨어진 부분은 2주 안에 새롭게 자란다네요. 무서운 건 이 잘려나간 팔인데요, 이 팔에도 새로운 몸이 생겨나서 또 다른 독립된 개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불가사리. 바닷가재, 우리가 흔히 뭐 랍스터라고 불리는 이 해양생물은 영생을 누리는 대표적인 해양생물입니다. 바닷가재는 살아있는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갑각류는 오래 살면 근육량도 줄고 껍데기도 약해지지만 바닷가재는 나이가 들수록 껍데기는 단단해지고 힘도 근육도 더 강해집니다. 학자들은 바닷가재가 탈피만 계속할 수 있다면 원리적으로 영생을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이 바닷가재에 있는 텔로머라아제라는 효소에 있는데요, 이 효소가 수명을 관장하는 텔로미어의 파괴를 막습니다. 텔로미어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부분을 말하는데, 사람의 경우 세포가 분열될수록 이 텔로미어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영화 인타임 보셨나요? 이 영화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 팔뚝에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시계가 새겨져 있잖아요. 몸에 그런 시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닷가재의 그런 시계의 시간을 단축시키지 못하게 하는 효소가 있다니, 야, 진짜 부럽다. 마지막으로는 해삼입니다. 이 해삼은 뼈가 없는 무척추 동물로 몸 전체에 신경이 퍼져 있는데요, 때문에 신체 일부가 절단되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체의 반이 잘리든 일부가 잘리든 상관이 없어요. 이런 해삼을 햇빛에 말리면 바싹 말라버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데요, 신기한 건 이 상태의 해삼을 물속에 넣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거 내 뱃속에 있는 것도 혹시 움직이나? 기괴한 바다 생물 이야기라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어요. 시 서펜트.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 괴물로 부전되어 온 건데요, 우리말로 하면 큰 바다뱀 정도로 칭할 수 있겠네요. 시 서펜트는 다양한 목격담이 전해져 왔는데요, 목격담만 1200건이 넘고요. 이 내용인즉슨 시 서펜트의 크기가 최소 10m에서 100m가 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으로는 북극에 산다는 바다 괴물 크라켄이 있죠. 거대한 문어와 오징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냄새를 풍겨서 물고기를 끌어들인 다음 잡아먹는다는 등 또 액체를 뱉어내서 바다를 검게 물들인다는 등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미스터리 이야기를 할 때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 미스터리 서클에 관한 건데요, 그 지상에서 미스터리 서클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접해보신 적 있죠? 이런 걸 두고 뭐 외계인의 소행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곤 하는데, 바다에서도 이런 미스터리 서클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바닷속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했는지가 좀 명확해요. 바로 별총총보거라는 물고기인데요, 독특한 원형 구조 그리고 자잘한 주름이 특징인 이 별총총보거가 만든 미스터리 서클은 방사형의 홈이 특징입니다. 수심 25m에서 발견되곤 하고요, 지름이 약 2m 정도 되는데 지느러미와 입을 이용해서 서클을 만들죠. 보거의 크기가 근데 고작 10에서 15cm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작은 몸으로 2m에 달하는 미스터리 서클을 만든다고 하니까 놀랍죠. 정말 재밌는 건 이렇게 서클을 만들고 나면 조개껍질을 주워서 예쁘게 장식까지 한답니다. 근데 얘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바로 짝짓기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 수컷 별총총보고가 서클을 만들어 놓으면 암컷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암컷이 찾아오면 서클을 감상하도록 안내를 해주고 이 서클 중앙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아, 이 친구들 애정 표현이 아주 과감해요. 수컷이 암컷의 뺨을 덥석 무네요. 이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사라지고 수컷이 알에 산소를 공급해주고 미스터리 서클은 사라집니다. 아, 너무 로맨틱하다. 이거 이벤트 하는 거잖아. 우리가 보통 우주에 있을지 모를 외계인에 대한 환상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바다도 만만치 않다는 점. 어떻게 보면 지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공간이 바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는 이야기 창고, 관심이 있는 만큼 보인다고요.
지금까지 총 5편의 영상에 걸쳐서 바다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동원TV는 앞으로도 바다와 관련한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정보들을 많이 많이 전달드릴 예정이에요.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이엘이었습니다. 안녕.